30만이 넘었으니까 아무도 안 그러니까 사고 그런 건, 있고. 예. 그럼 차는 판매 안 하고 번호판만도 몇 명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렇죠. 가능하죠.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혹시 여기 지역 인천인데요. 네네. 지금 화물차 번호판 매매하려고 많이 하게 되면은 지금 보통 시세 어느 정도나 받을 수가 있나요? 아, 보통 판매하시려고요? 통화물. 예, 매매, 예. 네, 몇 톤에 몇 년식이 달려 있어요? 2010년식에 1톤이요. 번호판은 지금 매입하고요. 화물차는 보통 번호판만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웬만하면. 아니, 차가 맞으면 차까지 같이 가져가는데, 예. 차량은 그거 통째로 사서 일하시는 분이 거의 없겠죠. 10년식이면. 30만이 넘었으니까 아무도 안 그러니까 사고 그런 건, 있고. 예. 그럼 차는 판매 안 하고 번호판만 몇 명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렇죠. 가능하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서류만 다 준비되면, 예. 명의 변경하는데, 2주면 되죠.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보고 전화 드린 건데 다시 내가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명함 하나 남겨드릴게요. 예, 명함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